그 열풍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해서 200% 넘게, 200%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즉, 업종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그런 업종으로 해야겠죠? 바로 여러분은 제 채널을 쭉 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거기에 공부 좀 하시면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제 채널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요즘 일기예보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월화 비 오고 수요일 날 맑다고 했는데 월화 맑고 수요일 날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주식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주식으로 돈 버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공모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은 공모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주는 잘만 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돈이 있는데 딱히 주식을 잘 모른다 그런 분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쉽게 돈 버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시대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 부동산 경매로 돈 버는 시대. 네, 이렇게 딱딱 있는데 지금은 주식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주 청약이란. 네, 여러분, 아파트 청약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공모주도 청약을 합니다. 자, 공모주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기업이 기업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당하는 것, 그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장 전에, 네, 주식시장에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요즘 왜 핫하냐? 바로 상장 후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청약만 하면 돈을 벌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볼까요? 두 번째 사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를 한 성공적인 공모주 청약. 뭐가 있었죠? SK 바이오팜. 네, 그 열풍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해서 200%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청약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한 세상이잖아요. 너무 쉬워요. 굳이 증권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를 만들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계좌도 만들어지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버튼 손가락으로 몇개 누르기만 하면 끝. 네, 청약이 바로 됩니다. 요번에는 경쟁률이 높아서 1억 정도 넣어놓으면 한 12주? 네, 그 정도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SK 바이오팜에는요, 자그마치 31조, 네, 31조가량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중에 유동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모주는 다 오르기만 할까요? 모두 대박인 건가요? 다 그냥 공모하면 되는 건가요? 세 번째 주의점. 올해 국내 증시 상장 공모주 평균 수익률이 66%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200%. 네, 200% 넘는데 왜 평균이 저거밖에 안 돼?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주식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업종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그런 업종으로 해야겠죠? 바로 바이오, 2차전지, 언택트. 네, 이렇게 세 가지. 요 관련 회사들이 공모 후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는 어떤 게 있죠? 네, 제조업. 제조업은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바이오 관련 회사도 지금 유행하는, 네, 그 전염병, 그거 말고 다른 분야는 그렇게 별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수익률도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모주 청약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럼 눈여겨보신 다음에 전문가한테 좀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공모주 청약을 들어가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모주는 수익률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 무턱대고 공모주 청약을 하지 말고 해당 기업을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그죠? 돈 버는 공부, 부자 되는 공부, 이제 주식 공부해야죠. 또 오늘 제가 하나 던져드렸잖아요. 네. 손가락 하나로 사놓으면 바로 돈이 돼서 돌아오는 공모주 청약, 이것도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틈틈이 그 시대, 그 시기에 맞는 돈 버는 방법, 핫한 재테크, 네, 그런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채널을 쭉 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거기에 공부 좀 하시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제 채널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오늘은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